정색하게 이분들이 거의 텔레비전에 안 나옵니다. 이제 거의 역할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민주통합당의 적통을 갖고 있는 대표는 이해찬, 원내대표는 박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시스템과 지도체제를 놔두고 그것도 이 13번의 지역순회 경선 때마다 다른 후보들이 엄청나게 이 경선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그 주요한 책임 있는 두 사람을 그냥 남겨놓고 당을 쇄신했다고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 박사님, 그 점과 관련해서 예.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결정되는 그 순간 당 지도부가 모든 권한을 후보한테 준다라고 결의하지 않았었던가요? 결의했죠. 최고위원회가 그래서 지금 안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활동 중지하고 왜 사표를 못 봤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어쨌든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그러면 이해찬을 떠올리고 원내대표는 박지원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기국회 열려 있잖아요. 128명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합니다. 누구한테 지시받겠습니까? 여전히 원내대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최종적인 도장 누가 찍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찍습니까? 안 그래요. 당대표가 찍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화의 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나 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소한 해야 될 최소한의 조치가 당 쇄신이고 그것이 호남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지금 저는 김태열 교수의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 거죠. 김수진 교수까지 가고 다음 주도 넘어가 볼까요? 예, 김 교수님. 예. 전 뭐 전적으로 지금 문재인 후보의 최고의 과제가 당쇄신이라고 하는 데는 뭐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저 동의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 이제 고성 교수가 좀 박사가 좀 비판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지난 4년 내지 5년 혹은 아까 실패했던 열린우리당까지 합치면 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스스로를 쇄신하는데 실패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지금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서 지금 우리가 뽐떼게 해서 성공시켜 보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걸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번에 할 거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쇄신은 당내의 사람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쇄신의 주도권을 민주당의 쇄신을 바라고 민주당의 우호적인 인물들에게 전 맡겨서 우선 이들이 당 쇄신의 방향을 가늠하고 이렇게 그것을 주도해 나가고 여기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적극 협력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네. 방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저 두 분 뭐 지금 현재 대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문재인 후보로서도 곤혹스럽죠. 당의 전체적인 통합이라든가 단합이라든가 이것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그 최고위원회에서 자기에게 전권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져다 줄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주저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방법이 전번 한나라당 비대위, 당 밖에서 설치된 비대위가 이러저러한 문제를 막 밖에서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합세해주고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예. 수용하고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 맞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서둘러야 예. 한다. 문재인 후보는. 예. 자, 지금 이제 그 안철수 후보로 넘어갈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그럼 넘어가 볼까요? 안 후보의 경우에는 뭐가 제일 문제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역시 독구 박사님. 뭐 지금 발언은 워낙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 오늘 제가 별로 말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예. 뭐 안철수 후보는 뭐 교수 신분 아직도 유지하고 있죠. 사표냈습니다. 교수도 사표냈습니까? 원장직만 사표낸 거 아닙니까? 사표냈습니다. 교수직도 사표.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뭐 하여튼 교수였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 참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왜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교수는 학교에 계속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하튼 이제 후보가, 후보로서 예비 후보죠, 사실은. 예비 후보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예상한 것처럼 이런저런 형태의 확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과연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걸 네거티브라고 하고, 그냥 끝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일전에 대법관 그 청문회